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되살립니다. 발빠른 전동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게 된 상황 미래 전략을 본격화하기 앞서 브랜드 비전 인류를 위한 진보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현대차는 7일 서울 현대모터 스튜디오 강남에서 포니의 시간 전시회를 시작하며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니는 현대차가 1976년 양산하기 시작한 첫 자체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1974년에 첫 선을 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복원해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포니는 문화재청의 국가등록문화재와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등록되는 등 역사적인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출간물 리트레이스 시리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포니 개발 사료를 담은 리트레이스 컬렉션과 포니를 다각도로 분석한 두개 형식입니다. 밴드 잔나비와 함께 포니라는 이름의 새로운 곡을 만들고 기념 공연도 열었습니다. 잔나비는 음악을 통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떠나던 기분을 느껴달라고 말했습니다.